자신을 PR하거나 알리거나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영상하고 음성 같은 거 녹음들을 많이 하시는 유튜버들이 많으세요. 거기에 걸맞는 마이크와 음향, 그 다음에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상담하러 많이 들어오십니다. 마이크는 그야말로 사람의 목소리를 아니면 악기의 음을 흡음하는 장치를 마이크라고 하고요. 그거를 전기적인 장치로 바꾸는 걸 믹서라고 해요. 유튜브나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하자면 그 믹서와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디지털 변환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하면 믹서로 증폭을 하면 그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는 장치를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사실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컴퓨터 상에서는 원래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운드 카드, 그래픽 카드 중에서 사운드 카드라는 그런 슬롯이 있는데 다만 이걸 직접 꽂다 보니까 음의 손실이나 아니면 저항치가 좀 있어서 그걸 디지털 음원으로 직접 뽑고자 해서 나와진 게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시작이에요.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믹서와 같은 고급의 음질을 만들어주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수요하는 것들이 요즘의 추세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마이크 입력 하나, 라인 입력, 통기타나 아니면 아날로그 음성 신호, 헤드폰 단자 그런 식으로 아주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뒤쪽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바로 여기에 의미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나왔다가 좀 더 고급의 음질, 그 다음에 마이크의 채널을 크게 놓고 싶다 이런 것들을 넣기 위해서 기본적인 패널이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보시면 똑같이 심플하게 마이크 입력 하나, 그 다음에 스테레오 단자로 구분되든지 아니면 기타용 커넥터가 달려있든지 채널 볼륨, 컴프레서, 그 다음에 이펙터, 거의 믹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플한 기능들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이 사운드 크래프트인데 마이크 입력이 두 개가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입력과 고음, 중음, 저음. 여기 보시면은 이펙터에 대한 설정이 들어있어요. 딜레이, 코러스, 리버브라고 되어 있는 설정이 있고요. 값에 대한 양을 조절해주는 파라메터라고 하는 기능이 같이 들어있어요. 일단 처음에 건 이제 딜레이인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걸 릴레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코러스는 세이 이런 느낌. 다음 리버브. 블러 이게 리버브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믹서 회사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 세 개의 이펙터를 동시에 눌렀을 때 우리가 많이들 다 익숙한 그 노래방 이펙터 소리 있죠? 그가 완성되는 세 개의 이펙터로 세팅이 이제 사운드크래프트예요. 이 사운드크래프트가 가지고 있는 이펙터의 표현은 그냥 사운드크래프트 고유의 커스텀이지 각각 회사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 커스텀이 있어요. 요런 믹서의 틀 안에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같이 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팁은 모든 음향기기가 그렇지만 밸런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가 아주 좋고 어느 하나가 아주 나쁘면 그건 밸런스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있는 가격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에너슨 샤인은 쉬고 It's not one way, she's away. Ain't no sunshine when she gone, and she's always gone too long. Anytime she goes away.